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1위인 암을 제외하면 혈관 질환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면 왜 위험한지, 혈관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법과 혈관 장애 자가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젊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대인에게 청년, 중년, 노년의 구분보다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나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은 바로 혈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은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현상입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 신체 내 조직과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면서 각종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분배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전체 혈관은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지구 둘레의 3배에 해당합니다. 이 혈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추운 겨울철에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신체 외부 온도가 1도씩 내려갈 때마다 혈액이 진해지고 혈관 수축이 촉진되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뇌졸중과 대동맥류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75%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혈전. 혈전은 혈액의 지방 성분과 노폐물이 뭉쳐 생긴 것으로 아주 작은 덩어리가 오랜 기간 뭉치고 점차 커지면서 위험을 유발합니다. 이 찌꺼기는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뇌, 심장 등의 혈관을 막아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 경우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괴사가 일어나고 장기는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호흡곤란, 시야장애,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최대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뇌. 뇌졸중은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할 때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기능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며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외상을 입을 위험도 큽니다. 세 번째, 심장.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나 심장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심근경색이 생기며 심한 경우 심장이 아예 멈추는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50% 이상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이 병이 발생하면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혈관 장애의 원인. 첫 번째, 스트레스. 전문가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혈관 내막이 수축해 혈관 노화를 촉진하고 급사 위험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가 혈관 내 지방과 쓰레기로 쌓이고 혈액을 오염시킵니다. 세 번째, 나쁜 식사 습관. 잦은 회식과 다량의 기름, 소금, 설탕을 비롯한 조미료를 쓴 요리를 먹으면 혈관 지방이 많아져 혈관의 막힘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흡연. 흡연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피우면 혈관에 독이 남게 됩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법. 첫 번째, 싱겁게 먹고 채소와 해조류는 충분히 먹기.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함께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해 혈관을 팽창시키고 혈압을 상승하게 만들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한다면 세트 메뉴보다는 단품, 탄산음료 대신 우유나 주스,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꾸준히 운동하기.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은 혈관의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혈관 관련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흡연은 절대로 하지 않기. 담배 유해 물질 중 니코틴은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담배를 피우면 심장 근육에 도달하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또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하고 혈관 세포를 노화시켜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네 번째, 과음하지 않기.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 함량을 줄여 혈압을 높이므로 음주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짧은 휴식도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으므로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장애 자가 테스트. 다음의 내용은 본인이 총 몇 개에 해당하는지 세알아보며 영상을 봐주세요.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 손톱이 자주 색이나 검은색을 띈다. 다크서클과 안면 홍조가 심하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며 저리거나 시리다. 어깨와 뒷목이 자주 뻐근하고 뭉쳐있다. 현기증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낀다.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낯빛과 입술이 검붉고 피부가 거칠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졌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며 예민해진다. 자신도 모르는 멍이 몸에 잘 생긴다. 피부에 뾰루지나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생리통이 심하다. 혓바닥색이 칙칙하고 혓바닥과 몸 등에서 검은 반점이 보인다. 항상 몸이 찌뿌둥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5개 이하라면 혈액오염이 심하지는 않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개에서 10개, 혈액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11개 이상, 혈액오염이 심해 몸 구석구석에 질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혈액치료가 필요합니다.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것은 혈관이 거의 막히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혈관이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 모르며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 고단백, 고지방식의 섭취,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음 등 현대인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은 혈관 건강 및 혈액의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 나쁜 습관을 하나씩 줄여보고 올바른 습관을 하나씩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